자, 우리 219 쪽에 구문 A, 연습 A에 지금 8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유진이가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이 부분이 잘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아 별로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광고 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인데, Beautiful new brick extension. 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뭐 벽돌 확장이라든지 벽돌 공사라든지 키친 부엌, 라운지, 그다음에 다이닝 룸 혹은 whatever you need,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10가지가 주어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A나 혹은 B나 C나 D나 혹은 그치? E까지도 can be yours. 다네 것이 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quickly, 빨리, 또 at a surprisingly low cost.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는 단순히 부사구야, 유진아. 그치? 어떻게 네 것이 될수 있냐면 빠르게 네게 될수 있고요. 또한 비용 면에서도 at a, 우리가 뭐 저렴하게라고 할때 우리가 사용한 전치사는 at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금액에 앞에 나오는 게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구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언제? When you choose Black Knell Home Builder. 이 Black Knell Home Builder라는 건축 업체를 선택하신다면. 자, 그럼 여기서도 when으로 시작하는 뭐냐면 부사절인 거야. 부사구든지 부사절이든지 수식을 담당하는 구나 절이잖아. 중요하지 않거든. 제쳐놓고 이 문장에 없었다라고 해도 해석을 해도 돼. 어디까지만 진짜 뼈대가 되는 거야. 그치? yours까지만 진짜 뼈대인 거야. 여기는 전부 다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어들이 A, B, C, D, or E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A, B, C, D까지는 전부 다 일반 명사를 줬어. 그런데 E에는 뭘 줬냐면 명사구를 준 거야. 명사절을 준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you need라는 자 불완전한 절이 오죠. 자, 그냥 what you need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절은 우리가 안에 선행사가 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숨어져 있고, 이 선행사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위치부터 시작해서 you need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절은 비록 관계대명사 에 종류에 들어가지만 what 자체는 우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 ever가 하나 더 붙은 거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러한 what에다 ever가 더 붙는다. 그럼 어떤 의미가 추가되는 거라 했어? 그렇지. any의 의미가 추가될 뿐이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what you need라고 해도 상관없고, whatever you need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냥 what you need 하면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좀 달라질 뿐이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명사가 아니라 whatever로 시작하는 명사 절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금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단순히 whatever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what you need라고 이해를 좀 하면, 이게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이해가 좀안 가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유진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부분.